고구마찌기. 고구마찌기 과정을 알아봅시다. 고구마를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깨끗이 씻습니다. 찜통에 물을 붓고 삼바리를 넣습니다. 이때 물은 삼바리의 면에 닿지 않을 정도로 넣습니다. 고구마를 삼바리에 올려놓고 불을 켜서 찌기 시작합니다. 찌기 방법은 음식이 직접 물에 닿지 않고 수증기로 익히는 방법입니다. 고구마의 익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고구마가 완전히 익으면 젓가락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고구마가 다 쪄지면 그릇에 담아냅니다. 이 밖에도 찌기 과정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에는 옥수수, 단호박, 만두 등이 있습니다.